고향의 실종자에게 고다윤 아빠입니다. 1년이 다 되도록 정부는 아무 말이 없습니다. 저 자식단 세월호 캄캄한 곳에는 9명의 실종자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저들은 벌레 보듯 하고 있습니다. 왜요? 너무 이쁘죠? 전 미치도록 보고 싶습니다. 근데 저들은 국민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여기 이 9명은 벌레가 아니고 사람입니다. 우리는 9명의 가족을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고 친구들 곁으로 보내야 된다고 저는 외칩니다. 마지막까지 불렀을 2학년 3반 33번 최은민 언니 최윤아입니다. 사고 이후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미안하단 말을 많이 했습니다. 세상이 이래서 미안하다고, 어른이어서 미안하다고, 함께하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마음은 함께한다고. 정말 미안하단 말을 많이 들었는데 정말 미안하단 말을 듣고 싶은 사람에게는 듣지 못했습니다. 정말 잘못한 사람은 미안하다고 왜 사과를 하지 않는 걸까요? 그리고 사람들은 왜 미안하다고만 하고 당장 죽을 것 같다고 살려달라고 저희가 내민 손을 왜 잡아주지 않는 걸까요?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살려주세요. 제발 이 나라에서 숨 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저희가 내민 손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세월호 좀 인양해주세요. 저는 실종자 다윤이의 언니를 볼 때마다 너무 죄책감이 들어서 미칠 것 같습니다. 시행령을 폐기해주세요. 제 동생이, 많은 동생들이, 그리고 희생된 사람들이 편히 눈 감을 수 있도록 희생자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를 지켜주세요. 1년 전 오늘 2014년 4월 16일 저희는 동생들이 죽어가는 걸 생방송으로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제발 저희가 죽어가는 것만은 지켜보지 말아주세요. 마지막으로 대통령님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대통령님, 가하만사성이란 말을 아시나요? 가정이 화목해야 밖에 일이 잘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지금 당장 가정에서 아이가 죽어가는데 밖에 일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제발 뭘 중요시해야 되고 뭐가 먼저인지 우선순위를 다시 정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여러분들도 대통령분들도 모두 저희가 내민 손 외면하시지 말고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저희와 함께 행동해 주세요.